와이프가 처음으로 세차를 따라간다고 해서 1시간 만에 세차를 끝내야 했습니다.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직접 타이핑한 자막으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세차 영상을 찍은 이후로 와이프가 처음으로 세차하러 같이 가졌습니다. 거기다 촬영까지 해준다고 해서 시간을 딱 1시간만 예약을 했습니다. 가격이 비싼 세차장이라 세차장 앞에 도착해서 어플로 딱 1시간만 예약을 했는데요. 저번 영상에 조명이 어둡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옆베이가 비어 있을 땐 어둡긴 한 것 같습니다. 혼자 세차하며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오로지 세차만 집중해서 하는 게 얼마만인지 들뜬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실내 세차와 타이어 세정은 패스하고 휠과 도장면, 유리 세정으로만 1시간만으로 세차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간간이 세차 영상을 보긴 했었지만 디테일하게 촬영 코멘트는 달지 않았고요. 세차하고 왁스 바르는 거 편하게 찍으라고 카메라를 줬습니다. 아내의 시선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리어 씨는 세차장 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거품 분산은 누구나 재미있어 할 것 같아서 와이프에게 하라고 부탁했는데 벽까지 거품을 뿌려줬습니다. 어차피 다음번 세차 때 폴리싱 할 예정이라서 고압수줄이 도장면에 닿아도 괜찮았습니다. 기본 폰건 거품으로 휠 세정을 간단히 해줬고요. 고압수로 거품들을 걷어내줬습니다. 시간 내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 벽에 묻은 거품들도 여유롭게 씻어주고 이번에 사용한 손렌스가 원터치 방식이라서 당기면 노즐이 날아가고 누르면 노즐이 체결이 돼서 날아가는 노즐이 배수구에 안 빠지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스템 폼렌스로 탈취 가샴프를 차량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복기 세차로 다시 한 번 더 문지를 예정입니다. 거품을 내고 양목 패드를 적시고 거름망을 넣어주고 전체적으로 복기 세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전에 올린 왁스를 한 번에 지우고 새로운 왁스를 올리려고 탈취 카샴푸를 사용했습니다. 세차에 집중해서 할 수 있다 보니 상부 패드, 하부 밑으로 세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하부 밑을 생략을 많이 했었거든요.
마지막 고압수로 모든 거품들을 씻어내줬습니다. 보닛을 보니 부분적으로 탈지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1시간에 세차를 마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간략해야 해서 이 정도에 만족하고 넘어갔습니다. 버킷물 버리는 장면을 부탁했는데 빛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설거지는 불이 꺼진 이후에 해도 되니까 제일 귀찮은 드라잉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세차는 물로 하지만 그 물이 마르면 자국으로 남으니까요. 어느 정도 수분이 남아 있어도 왁스를 바를 때가 되면 수분이 날아가서 괜찮습니다. 구매하고 2년 만에 다시 써보는 자이몰 콩쿠르를 올렸습니다. 반대편은 중국의 실수 카나나 왁스로 올려서 비교를 해볼까 해서 보닛 반반을 나눠 발라봤습니다. 작업성은 비슷한데 느낌은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일단 경화 시간 동안 보닛 위에 모두 나노 아이코닉에 의샤인으로 도포해서 버핑해줬습니다. 작업성이 쉽다고 해서 듬뿍 뿌리고 펴 바르고 뒤집어서 버핑했는데 다시 한번 더 타월로 닦아주면 쉽게 지워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진해지는 광택과 슬립감이 좋았던 제품이었습니다.
르샤인을 다 올리고 고체 악수가 경화된 이후에 버핑을 진행했습니다. 조명이 좋아서 그런지 바르는 제품 모두 광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나나 왁스도 버핑했는데 콩쿠르와 카나나 가격만큼의 차이점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 세정으로 1시간 세차를 마무리 해줬고요. 세차용품 설거지를 하는 동안 강도 영상을 많이 찍어줬네요. 다이아몬드 왁스는 테이프로 다시 밀봉을 해줬고 카나나 왁스는 철제 뚜껑으로 닫아서 보관했습니다. 세차인들이 하는 세차 후에 사진 촬영은 필수겠죠. 어차피 며칠 뒤면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질 테니 사진으로나마 길게 갖고 싶은 장면을 담아놓습니다. 카나나 왁스는 기름기처럼 느껴지는 슬릭감이 특징이었고요. 자이몰의 콩크루 왁스는 촉촉하고 웨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릭은 카나나 왁스가 조금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이후에 비를 맞은 모습입니다. 루시아인 왁스를 올린 곳이 아주 동그란 비닝은 아니었고요. 오염물도 원인이 있을 테고 이전에 올린 왁스가 덜 지워지지 않아서 코팅이 안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루시아인에 올린 루프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요. 고체 왁스를 올린 보닛은 비슷한 형태의 완벽하지 않은 비딩 모습을 보입니다. 동그란 비딩을 기준으로 본다면 카나나 왁스가 콩크루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슬릭감도 좋고 비딩도 좋다고 하면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가격은 큰 의미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2시간 정도 빗길 고속 주행 후의 모습을 보아도 카나나 왁스 쪽이 물기를 덜 남기고 그나마 더 나은 동그란 모양을 보이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약 한 달 후에도 여전히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카나오바 성분의 고체 왁스 지속성은 큰 의미가 없으며 시공할 때 감성, 시공 후에 며칠 동안의 광도와 슬릭감을 느끼기에 좋은 것 같고요. 르샤인 같은 유성 왁스들이 지속성과 비딩을 감성하기에 좋은 왁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차량, 세차하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